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6월 28일에 철도의 날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 철도의 역사 이 컨텐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철도 관련 그 이용 꿀팁까지 추가된 내용으로 갔다가 한번 좀 증보판이라고 하죠. 이 증보판을 만들어 봤어요. 이 증보판으로 한번 오늘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이거 PPT가 무려 190쪽짜리예요. 190쪽짜리고 고성능 설정 해놓고 자, 그래서 철도의 날 기념으로 생활지리 이용 꿀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있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철도의 운영체계나 선로의 진행방향 뭐 이런 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처음 간다 하더라도 감각을 살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뭐 선로가 직선화가 되거나 고속화가 되거나 하면서 뭐 교통환경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차 편성 번호들 중에서 이게 업데이트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년 만에 내가 보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대구역을 거치는 KTX나 SRT의 정확한 열차 번호까지는 내가 아직 반영은 안 했어요. 자, 철도. 이렇게 철도는 아니니까 철도 관련된 역사 얘기부터 한번 할게요. 자, 침묵이 궤도를 부설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해서 수송하는 시설이죠. 어원에서 보면 처음에는 침목, 나무 목자, 목재였죠. 지금은 콘크리트제로 침목을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 목재가 콘크리트제보다는 이 철길을 깔 때 그 소음을 잡는 데는 목재가 좀 더 좋기는 해요. 그 목재로 깔고 자갈을 깔고 이게 더 좋은데 그 옛날 철길에 그 자갈 깔려 있잖아요. 그 자갈, 그 나무로 목재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자갈을 깔아 뭉개는 이유가 소음을 흡수하는 차원의 목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콘크리트 재로만 노방 깔고 침목 깔고 그 다음에 그냥 레일 얹고 거기서 자갈 안 얹고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 이러는 이유가 그 고속주행에 있어서 이게 더 유리해서 그래요. 그 고속주행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고 그 특히 고속주행을 하는 선로의 경우 자갈을 까는 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그 철길 구간에는 그 그래서 경부고속선도 그 부산에서 동대구까지의 구간에는 그 자갈이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고속화 철도 선로 중심으로는 콘크리트 침목이 써져 있고요. 중고속 철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1, 2, 3, 4, 5선은 처음엔 안 그랬고 그 다음에 2기 지하철 있죠. 그 5, 6, 7, 8호선 여기서부터는 지하 구간은 모두 콘크리트 침목이에요. 자, 그래서 철도의 날은요 좀 바뀌었어요. 처음엔 9월 18일로 철도의 날을 했다가 지금은 6월 28일로 지내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철도의 날을 9월 18일로 했어요. 경인선이 개통됐던 날이 1899년 9월 18일이에요. 제물포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처음 개통했던 게 9월 18일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역 철도하고 관련된 기관을 만든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했더니 의정부 공무암은 철도국이 만들어진 날이 1894년 6월 28일이에요. 조선왕조 시대죠. 그래서 처음에는 9월 18일을 지내다가 2018년 5월 8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2018년부터는 철도의 날을 6월 28일을 지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도를 포함한 궤도 교통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BC 7세기 그리스의 코린트 해협길. 그 여러분들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관, 코린토 이서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코린토가 바로 요 그리스에 있는 그 코린토. 코린토 이 지역을 부르는 거예요. 이 코린토 해협길에 수레바퀴를 위한 홈을 판게 시초예요. 자, 그래서 중국은 군수 수송을 목적으로 궤도를 팠어요. 그래서 전국 시대까지는 각 나라마다 궤도 규격이 달라요. 왜냐면 적국이 자기네 나라의 그 궤도를 갖다가 군수 수송을 방해를 그 군수 수송을 하면 적군한테 유리할 거잖아. 그래서 그 적들이 전차를 끌고 왔다가 이 궤도를 편하게 타고 오지 못하게끔 이 뭐냐 궤도 규격을 그 전국의 그 일곱 나라들이 다 다르게 파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진세황이 대륙을 통일을 하죠. 진세황이 통일한 이후에는 그 궤도 규격을 맞춰요. 그 도량형을 다 통일시켰지. 자,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그 이제 표준궤라고 있어요. 철도의 대부분의 궤도는 표준궤를 쓰고요. 관궤가 있고 협궤가 있어요. 일본은 협궤 쓰는데 정작 일본은 한반도에선 표준궤를 깠어요. 그리고 러시아는요, 관궤를 쓰는 이유가 있어. 그 적국의 군수 수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표준궤가 아닌 관궤로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몰라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본 사람들은요, 이거는 나도 내가 다 가본 적은 없는데 그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는 열차들의 경우는요, 이 러시아 국경에서요, 그 차대를 바꿔요. 차대를 바꾸기 위해서 그 차대를 바꾸려면 그 뭐냐 열차 밑에 있는 그 바퀴들을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갈아 끼우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 이 작업이 필요한데 그 한비야 비아자매님이 그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인가 어쨌든 그 책을 시리즈로 낸 적이 있잖아요. 그책 시리즈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는 관궤를 쓰고 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독일은요. 이제 게오르기우스 아그리콜라라는 학자가 나무로 길을 두 개를 만들고 여기다 수레를 얹어요. 그래서 광물을 수송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나무가 잘 부러지고 습기 약하다 보니까 나무로 만들 길에다가 주석을 발라요. 약간 여러분들 지금도 그 나무로 뭐 만들면요. 리스칠 하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철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이후로 이때부터 모든 궤도는 철로 바뀌게 돼요. 철의 역사가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을 해서 이걸 이제 그 상용화를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04년에 펜니다렌이라는 이름이 붙는 펜니다렌 호가 발명이 되는데 리처드 트레비딕이라는 사람이 만들죠. 이게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인데요. 문제는 이때의 궤도는 주철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철이 그 증기기관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야. 그래서 깨져요. 상용화가 안 됐어요. 자, 그러다 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연철레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코모션 155라는 증기기관차를 본인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래서 화물철도를 부설을 했어요. 스톡턴에서 달링턴까지 왔다 갔다 하는 화물철도가 드디어 써먹히기 시작했어. 상용화가 됐고요.
그 이제 1830년에는요, 로케토라는 이름이 붙은 증기기관차가 나와가지고, 그, 이 로케토가 영국의 리버풀에서 맨체스터까지의 이 도시를 왕복을 했어요. 이게 개통이 됐어. 자, 리버풀이랑 맨체스터. 지금은 이제 축구로도 유명한 도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FC 등등. 근데 이 리버풀이랑 맨체스터라는 도시는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이미 유명했어. 자, 그러다 이제 19세기 중반, 주철을 강철로 쉽게 대량으로 바꿀 수 있는 전로라는 이 도구가 발명이 돼요. 이 전로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철강 쪽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거 이제 철을 만드는 그 틀이에요. 어쨌든 그 전로, 그 용광로, 뭐 어쨌든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만들어진 이후로 철도의 궤도들이 모두 강철로 바뀌어요. 특히 스코틀랜드 출신의 기업가인 앤디르 카네기가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직업을 거치다가 그 전신 기술을 알게 돼요. 그 전보 배달원으로 그 일하던 시기에 스스로 전신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이 전보 배달을 하다가 전신 기사가 됐고, 그 다음에 1853년 그 앤드류 카네기가 그 이제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에서 피츠버그로 이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펜실베이니아주 철도회사의 전신기사 자격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철도회사에 입사를 한 이후로 이제 좀 미래가 바뀌는데, 철도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집안 살림이 좀 나아져서, 원래 이제 그 앤디루 카네기가 그 원래는 학교를 그만뒀었어요. 이민을 가면서 학교를 그만뒀었는데, 이 전신 기술을 그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보 배달하는 그 센터에서 그 센터장의 배려로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이제 철도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그 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대요.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톰 카네기가.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철도회사에서 처음엔 전신기사로 일하다가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 지역 철도회사 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육군 차관? 어쨌든 그 이쪽으로 가는 이 상사가 자리를 물려준 거야.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계속 지역 철도회사 사장이 되고, 농장도 구입을 하고, 근데 여기서 석유가 빵 나왔어요, 땅 파다가. 그래서 떼돈을 벌었지? 그래서 지금의 US 스틸이라고 할수 있는 카네기 스틸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 와중에 남북전쟁이 터져요. 남북전쟁이 터지니까 그 레일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북전쟁 시작 때부터 레일을 투자를 하고,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이곳저곳에 그 아주 그 다리를 놓고 하면서 성공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강철을 만드는 거를 보고 강철로 레일을 다 바꾸게 돼요. 자기네들이 수주하는 거를. 그래서 철강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된 이후에 JP 모건한테 회사를 매각하고, 그때부터는 자선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은 좀 늦게 해요, 카네기가. 60대에 결혼해요. 어쨌든 그 이후로 자선사업을 매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는 사실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열강의 식민지 침탈에 있어서 그 선봉장 역할을 하기도 해요. 원래 역사라는 게 명과 암이 있죠.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변법 자강운동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철도 부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두고 철도 부서의 경쟁에 돌입을 하는데, 사실 만주 쪽의 철도 부서를 또 일본이 갖고 가죠. 그래서 이 철도 부설과 관련된 문제로 결국 신의 혁명이 터져요. 자, 그리고 일본은 식민지 사업과 관련해서 철도 부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경인선 철도를요, 그 미국의 기업가한테 맡겼었다가 일본이 철도 부설을 권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뺏어가고, 그 다음에 경부선 일본이 따버리고, 경의선도 일본이 따버리고, 경원선도 일본이 따버리고, 호남선도 일본이 따버리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주. 그 만주 쪽에 철도 부설도 일본이 따버리는데, 일본은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만주 사변 이전부터 계속 그 부설권을 확보를 해요. 사실 간도 협약도 그 여기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일본이 그만 이쪽 철도 부설권을 따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제 청나라한테 그 간도 쪽 영토를 다 넘겨줘 버린 거야. 어쨌든 청나라도 일본이 그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이후로 일본이 항상 그 갑질을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그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간도 협약을 일본이 그렇게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근데 일본이 자기들 본토에서는 협궤를 써요. 그 신칸센 있죠? 그거 협궤거든? 근데 일본은요,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이 대륙에서 쓰는 철도는 다 표준궤로 깔아요. 한반도도 다 표준궤예요. 자, 근데 사실 그거예요. 철도는 깔기가 힘들죠. 도로는 깔기가 좋죠. 도로는 그냥 삽질만 해서 깔면 돼. 근데 이제 그 철도는요, 그 깔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일 차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도로는 접근성이 더 좋고 철도는 가성비에 더 좋죠. 그래서 그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요, 화물을 대량 수송으로 할 경우에는요, 사실 트럭 여러 대그 실어 나르는 것보다요, 그냥 철도에다가 열차에다 실어버리면요, 4배 이상 돈을 아낄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철도 수송 분담률이 1%가 증가할 경우는 물류 비용이 8천억 원, 환경 비용이 6천억 원이나 절감이 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서 주요 도시까지 4시간 안에 철도로 이을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무궁화 열차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운행하는 게 5시간 30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KTX를 개통을 하게 되면서 KTX가 2시간 한좀 정차역 한몇개 꽂아놔도 한 2시간 30분이거든. 한 2시간 30분 정도면 그 서울에서 부산 갈수 있으니까 뭐 그거 효과를 노린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선로들도 꾸준히 중고속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궁화호가 한 시속 120km에서 150km 사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EMU 150이 그 대체를 하게 되면 한 4시간대로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철도는요, 국가 보안 목표 1급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건설 화물이라는 이름으로 군수 수송도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국군 수송 사령부의 휘하 부대를 원래 TMO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근데 이제 그 TMO가요,
막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막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래서 TMO는요, 군 장병 업무의 출장, 인사 명령 이동, 연가 미공제일 경우에 휴가 승차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흔히 인사과 그 혹시 인사과 이런 쪽에서 일했던 병사들 있으면 전령으로 그막 개인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령 자격으로 외출증을 끊어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전령으로 나갈 때는 그 가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령으로 외출하면 뭐 중간에 그냥 그 들를 수 있는 곳 이곳저곳 많이 들르더라고. 어쨌든 그 전령으로 나는 전령으로 나가본 적은 없어요. 몰라, 전령으로 나갔으면 아마 개꿀이었겠지. 그 의정부 사령부까지 그 전령으로 갔으면 중간에 뭐그 그러니까 너무 막 옆으로 막 돌아서 막그 너무 그 옆으로 돌아서 뭐 어디 갔다 오고 그러진 않고 뭐그 사령부에서 그 포천까지 그 왔다 갔다 그 하는 길 사이에 뭐 버스 기다리다가 뭐 버스 기다리면서 그냥 이런저런 뭐 그치 뭐 그냥 그 이용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런 거할 수는 있어요. 아, 물론 그 그냥 이 전령이라는 건 몰라. 그 물론 이제 그 선탑 간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쨌든 그 전령 이런 거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사명령 이동이 있을 경우 그 승차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간부들의 경우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군병원에서 열차 후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입원 기간이 좀긴 환자들의 경우는 그 이제 후방병원으로 열차 후송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뭐 국군 양주병원, 국군 일동병원 이런 데는 다 전방병원이거든. 그래서 이쪽은 이 전방병원인데 그 회복이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후송을 보내요. 그래서 막그 국군 대구병원이라든지 뭐 부산병원이라든지 한평병원이라든지 막 이런 데를 막 후송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이 대구라고 그 대구병원으로 후송을 가더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어쨌든 그 그런 거 열차 후송 또 승차권 받아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요즘은 또그 아예 리무진 버스로 그 우등 그 고속버스로 그 후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휴가증이 나오잖아. 휴가증에는 승차권이 있어요. 승차권이 있는데 이 원래는 그 이게 원래는 그거가 있어. 이그 원래는 그 정기휴가를 갈 경우에는 휴가 비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정기휴가 휴가 비용의 그 아마 그 급지에 따라서 돈이 나오거든요. 급지에 따라서 나온 돈이 나오는데 그냥 그 급지의 기준이 그냥 그 그래 한 5천 원 정도 5천 얼마 정도 나오더라. 그 왔다 갔다 한 만 원 정도 나오나 구급지가. 왜냐면 그 서울이 10급지 아니면 9급지였거든. 어쨌든 그런 그 진짜 먼 지역에 따라서 어쨌든 급지에 따라서 돈이 많아져요. 어쨌든 정기휴가 때는 휴가 비용이 나와요.
휴가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상휴가나 위로휴가 이런 경우는 승차권을 받을 수 있어요. 영가 비공제 휴가. 그래서 아무 열차나 쓸수 있진 않고요. 그 승차권을 받을 때는 군 전세객차를 받아요. 군 전세객차를 타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휴가의 경우는 휴가 비용을 주고요. 그리고 전역의 경우는 귀향비용이 지급이 돼요. 그 귀향비는 휴가비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승차권을 쓸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목표 1급 시설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 시설의 차량이나 시설을 촬영할 때는요, 원래는 국가보안목표 1급 시설이라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연무대역은 아마 촬영이 안될 거예요. 연무대역은 촬영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연무대역은 그 육군훈련소 쪽 전용 그 이용역이라서 연무대역은 촬영을 못 해요. 화랑대역하고는 달라. 화랑대역은 옛날에 있었던 화랑대역은 그 육군 사관학교 앞에 있는 역이었지만 일반인들도 경춘선 이용하는 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관이 없었는데 뭐시냐? 연무대역은 아마 안될 거야. 어쨌든 그렇고 그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의 몇몇 나라만 이 철도 관련 시설 촬영이나 시설 촬영이 가능해요. 일본은 진짜 그 흔히 말하는 철덕들 있죠. 철도 마니아들의 그 천국이 일본이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 풀어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이거 나라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타는 곳에서 촬영을 하거나 열차 안에서 이런 거 촬영하는 건 가능하고요. 선로 위에서 촬영하는 건안 돼요, 당연히. 근데 이제 철길 건널목 바깥에서 막 막 뭐냐, 촬영 나온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막그몇시몇 분에 막 어떤 열차 통과하는 거막 이런 거막 찍는 사람들 있다. 나 가끔 봐요. 어쨌든 그 이외에 철도 관련 시설은 사전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 교통은요, 의외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교통망이 멀찍이 확충이 되면요, 생활 반경이 그만큼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솔직히 지금 이 광역철도가, 수도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굳이 서울에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경우 몸도 피곤해지기는 해.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그래서 수도권 출퇴근 소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GTX A는 이미 삽질했죠. 만들고 있죠. 자, 대전. 대전은요,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밭이에요. 근데 대전은 대전역, 서대전역, 그리고 대전 조추장 때문에 철도 광역시가 됐고, 이제 아무래도 철도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수 탑5가 됐어요. 그래서였나? 철도청 시대에도요, 철도청은 정부 대전청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레일이랑 철도시설공단의 사옥이 대전역 동쪽에 있거든요. 그 약간 쌍둥이 빌딩처럼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대구. 신라시대 때부터 이미 달구벌이라는 대도시였고요. 조선시대에 경상도 함영이 있었던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도청이 안동으로 나갔지만, 그리고 이제 경부선이랑 대구선이 개통이 된 이후로 대구가 더 발전을 했고, 지금도 이제 동대구역은 영남권에서 주요 철도들이 다 분기하는 역이죠. 그 동대구역에서 대구선 갈라지고
그 대구선 그리고 경부선 그다음에 이제 고속선을 통해서 고속선을 통해서 그 이제 신경주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신경주역 근처에서 그 동해선으로 바로 갈 수도 있죠. 어쨌든 동대구역. 그래서 거기서 분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KTX 복합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이게 두 방향으로 나눠서 가죠.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30일에 서대구역이 개통됐죠.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달빛 내륙선이 광주역, 남원, 광주, 담양, 남원, 뭐 함양, 서대구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달빛 내륙선이 개통될 경우는 이제 목포에서 포항까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목포역, 나주역, 광주송정역, 광주역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원 거쳐서 서대구, 동대구, 그다음에 뭐그 대구선으로 가든, 대구선으로 가든 아니면 그 바로 그 뭐냐 바로 포항역으로 가든 어쨌든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원역. 수원역은요 일반 철도 이용객이 인구수가 1위에요. 수원역이 인구수가 놀랍게도 수원역 1위다. 서울역 1위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서울역이랑 용산역이 수요를 나눠서 그래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방향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일반 철도의 타는역이 다르잖아요. 그, 서울역에서만 탈수 있는 노선이 있고, 용산역에서만 탈수 있는 노선이 있고, 청량리역에서만 탈수 있는 노선 있죠?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영등포역은 서울역이나 용산역 수요를 좀 일부 받기도 하고, 상봉역이 용산역이랑 청량리역의 수요를 일부 받기도 하죠. 뭐 이런 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원역은 진짜 그 남쪽으로 가든 모든 등급 열차가 무조건 멈춰야 되는 역이에요. KTX도 멈춰야 돼. 수원경유 KTX 수원을 경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원을 멈춰야지. 그래서 수원에서 대전까지의 구간을 일반 경부선을 써요. 영등포 수원 대전 구간에 일반 경부선을 쓰고 평택역, 천안역, 조치원역 이런 역들을 정찰만도 한 역인데 통과해. 물론 이제 평택 지지역 근처에 고속선과의 연결선을 추가로 연결할 예정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역을 멈춘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수원역에서 바로 그 바깥선으로 그한 병점역쯤에서 바깥선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 수원역에 정차한 다음에요. 그한 서정역까지 1선을 타 서정역까지 1선을 타고 그 서정역에서 그 바깥으로 나가. 서정역에서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그, 왜냐면, 그, 건설 비용을 아끼려면요. 기존의 경부선이 이복선이다 보니까, 그, 바깥으로 선로를 나가게 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이제 나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향이 수원에 이어서 경기도 인구수가 2위죠. 그래서 고향은요, 3호선 차량기지가 있고요, 지축역에. 3호선 차량기지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은 구파발역 출발이에요. 그리고 행신역은 KTX 일부 열차들이
그 출발하는 역이나 마지막 역으로 활용되는 역이죠. 그래서 행진역은요, 타는 곳 플랫폼이 딱 하나만 있어요. 선두개 써요. 나머지는 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운행을 끝내고 그냥 차량 기지로 들어가지. 그래서 그 최근에는 이제 원래 강릉선이 서울역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좀 연장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일산에서 서울로, 그러니까 그 저기 통일로 라인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3호선이 빠르겠지만, 일산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요, 사실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배차 간격이랑 그 지연 문제가 있죠. 특히 용산역부터 그 용산역부터의 그 열차 용량 포화로 인해서 그 지연 문제가 있죠. 특히 상봉역까지가 엄청나게 그 용량이 포화가 돼 있지. 한 덕소역까진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구간은 차라리 고향의 그 중앙로에서 수색 성산로까지 그냥 쭉 직진이거든요. 버스 타고 가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그 서해선이 연결될 예정이죠. 그래서 그 김포공항에서 한강을 지하로 건넌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 경의선 안쪽으로 이렇게 터널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능곡역이랑 대곡역은 안쪽 선로를 서해선이 쓰고 경의선이 바깥쪽을 쓰고 그 대곡역을 지나서 합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해선 편성 열차는 일산역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 성남 같은 경우는 그 수인분당선이 분당 개발 과정에서 개통된 노선이죠. 그래서 그 신분당선은 또 거의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급행 수준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강선이 현재 판교, 여주, 서원주, 강릉 구간이 개통됐죠. 근데 그냥 편의상 서원주, 강릉을 강릉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GTX A가 개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는 SRT랑 선로를 공유를 하다가 수서역 하는 곳은 저기 그쪽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그 수서역 타는 곳을 조금 이 옮긴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옮기는 게 아니고 SRT 타는 곳이랑 그 GTX 타는 곳이랑 서로 다르게 쓴다고 그래요. 자, 그다음 부천. 부천은요, 1호선 중에서 경인선 이용객이 제일 많은 역이에요. 그리고 7호선은 중동신도시의 수요를 흡수를 했고, 그 이제 서해선 역할이 또 안산까지 바로 갈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은 원래는 그 수인분당선 자리가요. 원래 옛날에 수인선 협괴가 있었잖아요. 수인선 협괴가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수원역에서 그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 수원역에서 북쪽 방향으로 그 인천항으로 가는 그 협괴 열차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수인선 열차는 계속 옛날에도 다녔었다가, 뭐냐, 협괴에서 표준괴로 복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표준괴로 복원을 하는데, 그래서 수인선이 폐선이 되고, 안산선을 만들게 되면서, 안산 구간을 안산선으로 우선 복원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 안산역에서 한대암역까지가 우선 그 복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도역으로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 구간을요, 그 최대한 예전 수인성 구간을 따라가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 그 일부 인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를 했어요. 그래서 수인분당선 인천역은 지하예요. 그리고 서해선이 이제 개통을 하면서 그 약간 이론상으로는 수인선이랑 연결이 됐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선은 앞으로 이제 홍성에서 그 능곡역까지를 그 서해선 선로로 연결을 할 예정이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지역. 초지역은 그 앞으로 이제 KTX가 정차할 예정이에요. 제천. 당연히 필수 정차역이고요. 제천 주차장 때문에. 그리고 천안이랑 아산은요, 그 경부선이랑 장항선이 나뉘는 역이죠. 두정역이. 그래서 이 두정역에서 장항선 선끼리 밖으로 빠져요. 그 1호선 열차들이 두정역을 밖에서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두정역을 밖에서 멈춰서 바로 그 장항선들 다 두정역에서 다 밖으로 빠지죠. 그래서 두정역에서 밖으로 빠진 다음에 그 고가도로를 넘어가요. 그 고가선로를 넘어가서 그 천안역 기준으로 동부 천안역이 그 경부선 역사고 서부 천안역이 그 장항선 역사거든요. 물론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연결해서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산역. 아산역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역이 개통한 이후 이용객이 늘어났는데 사실 그 천안 아산역 때문에 천안역은요 KTX가 통과해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역. 홍성역은 장항선 복선 전철 및 서해선이 개통할 예정이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홍성역은 KTX가 편성될 수가 있어요. 서해선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익산역에서 찍은 사진이라 여기다 꽂아놨는데요. 익산역은 모든 여객 열차가 필수로 정차하는 역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KTX 산천이 그 하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 호남선이랑 전라선의 그 분기. 그래서 행신역에서 익산역까지는 이렇게 붙어 다니고, 익산역에서 분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항선. 장항선 같은 경우는 그 장항선 열차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만 가는 거면 100% 장항선 열차예요. 그러니까 KTX의 경우는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만 운행하는 편도 열차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새마을 무궁화 열차로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간다고 하면 밑에 행선지 표시를 잘 봐야 돼요. 장항경유라고 돼 있어요. 장항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천안역에서 애초에 열차를 타는 곳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익산역. 동익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화물열차 신호대기 활용만 하는 중인데, 여기 동익산역이 있는 용도는요, 장항선이랑 전라선을 익산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대기 활용하는 이 공간을요, 그 용산역에서 서대전경유에서 익산까지만 가는 KTX가 회차를 하는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서울 대전 편도 KTX는 있더라. 근데 역시 용산 서대전 편도 KTX가 있고,
용산 서대전 익산 편도 KTX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동익산역에서 회차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이랑 새만금 좀 묶어서 설명을 할 건데, 현재는 장항역이랑 군산역이 교외로 옮겼어요. 그 금강하구뚝 쪽으로 그 직결을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장항선, 군산선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전을 시켰어요. 이거를 연결을 위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선이 이제 연결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그 홍성역에서 원시역까지 서해선 아직 개통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사역에서 능곡역까지가 아직 개통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새만금 개발 상황에 따라서 서해선 남부 구간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임성리역에서 그 지금 이제 그 경전선 본선이 임성리역에서 분기되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임성리역에서 무안공항을 거쳐서 나주역으로 가는 거, 그 요즘 그 고마공까지 연결하는 거, 그 만들 이제 만든다고 하잖아. 물론 그거 한참 뒤에 만들어요. 그거 만드는 김에 그러면 무안공항역에서 새만금 쫙 경유해가지고 군산까지 바로 직결하는 거그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지. 그 서해남부선 이런 거 생길 수 있는 거지. 서해선으로. 그렇게 되면 그거죠. 그 임성리 무안구간 무안공항역 참 거긴 그런다. 그리고 이제 군산역을 연결하는 관계로 새만금 일부 구역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순천역. 순천역은요, 전라선이랑 경전선의 모든 열차가 필수로 정차를 해야 되는 역이에요. 그래서 동부 서부선 구분하는 기준역이 경전 그 순천역이고요. 동부 경전선은요, 특히 순천에서 광양까지의 구간은 복선 전철이 좀 빨리 됐어요. 포스코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포스코 때문에 빨리 됐고, 그 동부 경전선이 지금 복선은 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부 경전선, 동부선에 비해서 개량이 좀 늦어요. 그래서 여기 서부경전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래는 광주 송정 그리고 아마 극락강역을 안 거칠 거예요. 광주 송정, 서광주, 효천, 화순, 그 다음에 보성 순천인데 여기 구간이 겁나 느리거든요. 여기 구간이 겁나 느린데 그이 구간을 뜯고요. 그 다음에 나주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바꿀 거고, 근데 이 나주 혁신도시로 가는 노선은 광주 송정역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게 서부경전선의 본선이 안 돼요. 서부경전선 본선은 앞으로 아예 그 경전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딱그 남해선처럼 만드는 거야. 해서 임성리역에서 아예 갈라질 거예요. 목포의 그 임성리역 있죠? 임성리역에서 아예 영암, 해남, 강진, 뭐 장흥, 보성, 순천 이렇게 단선 전철을 만든다고 그래요. 여기를 단선 전철을 만드는 이유는 그 수유도 수유겠지만 아예 이 광주 송정에서 그 나주 혁신도시 보성으로 오는 것도 단선 전철을 만들어서 여기를 서로 보성에서 합쳐서 보성부터 순천까지를 복선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례구역을 내가 순천에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구례구역이 구례에 있는 역이 아니고 순천시 황전면에 있어요. 섬진강을 경계로 구례군이랑 경계가 돼 있거든.
이제 여수. 여수는요, 2022년에 6월 기준으로 KTX가 착발하는 가장 남쪽역에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목포역보다 남쪽이야, 이 여수 엑스포역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해남 강진 장흥 이쪽으로 나중에 이제 KTX 이음이 다니게 되면 KTX 그 운행하는 가장 남쪽역의 그 지위를 뺏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옛 여수역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간 옮겼거든. 그리고 이제 옛날 여수역 자리에는 엑스포 시설이 들어가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여천역 같은 경우, 그 여천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열차가 여기서 멈춰요. 그 이유는 신호 문제 때문인데, 여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의 구간이 단선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열차들이 여기서 멈췄다 가요. 그리고 이제 여수시청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여기로 가려면 여천역에서 내리세요. 여수시청도 원래 옛 여천시청 청사를 여수반도 통합 과정에서 여기를 시청 1청사로 쓰게 됐고, 2청사가 이제 여수시의회가 있거든요. 예전에 여수시청 자리가 2청사예요. 그리고 이제 3청사는 어딨냐면요, 삼청사는 돌산에 있어요. 돌산에 여천군청이 있었거든. 여기를 삼청사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천이랑 구미도 좀그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김천역은 경부선이랑 경북선이 분기하고 있죠. 그 나중에 이제 여기를 그 문경에서 김천까지 구간은 중부내륙선으로 바뀔 거고, 그래서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그냥 합해서 내륙선이라고 할게요. 이 내륙선이 연결될 예정인데요. 그 중부내륙선은 그걸로 할 거예요. 그 뭐냐, 중부내륙선은 그 일단은 기존의 경북선을 개량을 할 거고, 개량 또는 이설이고요. 그럼 남부내륙선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 경부선 김천역을 쓰되, 경부선 김천역을 쓰되 그 경부 고속선을 진입했던 KTX가 그 김천역을 들어올 수 있게 연결선을 만들어 줄 예정이에요. 근데 이 연결선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어. 그 경북선 쪽에다가 연결선을 붙여줄지, 그 아니면 뭐냐, 그 경부선 쪽으로 합류를 해서 그 김천역, 이 뭐냐, 김천역에서, 그럼 이제 김천역에서 정차하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북선 열차가 멈췄던 이 플랫폼에서는 그 뭐냐,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다 타는 열차가 이쪽으로 오고, 아니면 그럴 수 있겠지. 수서역 출발해서 그 수서역에서 중부내륙선을 경유해가지고 그 김천 경유해서 그 동대구 쪽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 왜냐면 중간에 그 충주역에서 동대구역 이런 데 가는 사람들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쨌든 아니면 이제 남부내륙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대전역까지 온 다음에 그 김천 근처에서 빠져서 대전 경유로 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김천구미역은 고속선 전용역이고, 그 구미역이 지금은 김천역보다 이용 인구가 많은데 김천역 이용 인구가 역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역.
영주역은 중앙선이랑 영동 경북선이 여기 분기하는 X자로 교차하는 역인데 그 일단은 지금은 이쪽 영주 안동 의성 구간이 이설이 끝났어요. 여기가 이설이 좀 빨랐던 이유는 안동역을 조금 그래도 빨리 개통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안동의 그 유적 복원 과정이 있거든요. 그 안동의 그 유적이 중앙선 손길 때문에 훼손이 된게 있어서 그거 복원하려고 여기 이설을 그 안동역을 이설을 빨리 끝낸 것도 있고 그좀 북쪽의 일부 구간은요. 영주댐 수몰 예상 지역이라서 이설이 빨리 끝났어요. 영주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주역에서 기관차를 교체를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요. 안동역까지는 전철이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동역에서 의성역까지는 이설만 했고 그 다음에 그 의성역부터는 완전히 지금 비전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의성역에서는 지금 돌아 나올 데가 없으니까 영주역에서 기관차를 바꿔요. 영주역에서 기관차를 바꾸고 그래서 보통 청량리역에서 영주역이나 영주역에서 동해역까지 이렇게 운행했던 차들이 영주역에 내려온 다음에 영주역에서 디젤로 바꿔요. 그래서 김천역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근데 이제 김천 요즘은 그 뭐냐 김천에서 영주까지 따로 다니더만. 그리고 그 다음에 영주역에서 부전역까지는 지금은 디젤 차가 꼴고 다니는데 여기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영천부터 부전까지는 전철이거든. 그리고 이제 KTX 이음은 지금은 안동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죠. 나중에 여기도 전철 끝나면 아예 부전역까지 쭉 다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밀양역. 지금은 이제 밀양역이 구포경유 KTX가 멈춰요. 그리고 지금 뭐냐? 창원 마산으로 가는 KTX도 여기서 멈추죠. 마산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밀양역이랑 삼랑진역이 지금은 동부경전선 분기역인데, 근데 이제 그 창원중앙, 장유, 서부산, 부전 이 선로가 개통이 될 경우 새로운 구간이 동부경전선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장유역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물금역 그리고 물금역은 여기는 이제 양산 사람들이 경부선 탈때 물금역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구포경유 KTX가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정차할 예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 창원은요, 옛날에는 마산이 규모가 더 컸어요. 근데, 창원이랑 마산이랑 진해의 이세개 도시가 통합을 해가지고 2022년에 특례시로 승격이 돼요. 특례시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 창원중앙, 창원 마산이 KTX 정차역이 되지. 근데 이제 남부내륙선이 개통하고 나면요. 동대구, 밀양, 진영, 창원중앙, 창원, 마산. 이 순서로 정차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편성은 서울, 진주, 마산 편성을 동대구 경유가 아니고 김천 경유로 바꿔서 김천, 그러니까 대전, 김천, 그 다음에 함양, 대전, 김천, 함양, 진주, 마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마산까지 딱 운행하고 대신에 이제 반대로 창원 가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있을 수는 있겠지. 그 동대구 경유 마산이 있을 수가 있고 김천 경유 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구 경유 마산이냐, 진주 경유 마산이냐.
약간 이두 개의 차이로 나눌 수가 있겠어. 어쨌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인구수가 1이죠. 그리고 포스코 때문에 화물 수송도 좀 많아요. 그래서였나? 동해선 구간 중에서 복선 전철화가 제일 빨리 된 데가 이 구간이에요. 그 신경주에서 포항까지. 그리고 KTX가 그래서 이 구간이 조기 개통이 됐지. 그 다음 이제 영덕 삼척 그리고 강릉 제진 이 구간이 지금 아직 그 공사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역 같은 경우가 경춘선 동쪽 끝이죠. 그리고 이제 남춘천역이 춘천 도심에서 가깝고, 그래서 춘천역까지는 이제 복선 전철이 돼가지고 지금은 ITX 청춘이 최고 등급인데, KTX 이음이 일로 연장이 될 거예요. 나중에. KTX 이음이 연장돼가지고, 그러면 이 KTX 이음이 연장되면 상봉역을 경춘선 타는 곳으로 멈추겠지. 이 열차는. 상봉역을 경춘선 타는 곳으로 멈추고, 그 다음에, 다른 경춘선 역들 다 멈춘 다음에,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속초역을 동해선에 따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속초역을 동해선에 따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속초역에서 강릉역으로 내려오게끔 만들겠지. 속초 양양 강릉역. 지금은 아마 그렇게 만들 것 같긴 하고, 아마 그러면 이제 강원선? 아마 속초선? 아마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경춘선의 선로 이름이 바뀔 수가 있겠지. 어쨌든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럴 것 같고, 지금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나중에 이제 제진역으로 연결되는 선도 만들겠지. 어쨌든 그럴 가능성 있어요. 그냥, 그 다음 원주. 원주는요,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이제 경강선이 추가 개통되면 서원주역은 이제 X자를 교차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서원주역까지 KTX 이음을 중요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냐 이제 포항 부전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안동역까지만 가는 거를 앞으로 포항역이나 부전역으로 갈 수가 있잖아. 그 방향이랑 강릉 동해 방향, 강릉선이죠? 복합 편성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를 강원도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서원주역에서 합체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려면요. 몇 분을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서원주역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그 중앙선 같은 경우 KTX가 서원주역은 선택 정차하고 원주역은 필수 정차고 그리고 강릉선 같은 경우는요. 서원주역이랑 만종역 둘중 하나는 필수 정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만종역을 멈춰요. 어쨌든 그래. 어쨌든 그러고 원주역 같은 경우 학성동에서 무실동으로 옮겼죠. 어쨌든 그래서 서원주역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해야지. 앞으로 서원주역에서 그거 하게끔 만들어야죠. 왜냐면 이게 중앙선 지금 특히 덕소역까지는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덕소역까지 수요가 엄청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열차를 더 늘리려면 중년 편성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강릉. 강릉역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로 이제 지하화가 됐고, 정동진역은 해돋이 관광 명소이긴 한데, 지금은 해돋이 관광 열차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 정동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KTX 이음이 다니니까. 그 다음 이제 광양. 광양은 사실 여객열차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도권으로 직결하는 열차는 없지만, 어차피 순천 바로 옆에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그래요. 상주, 경북선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김천에서 문경 구간이 중부 내륙선이 편입될 경우 상주역의 활용도는 높아지겠지. 그렇고 그 공주가 지리적인 입지 문제로 역사적인 성장이 힘들었죠. 백제성황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한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을 정도야. 그 정도로 공주를 벗어나고 싶어 했어. 그래서였나? 공주는 고속철도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죠. 공주랑 논산 사이에 이인면에 이제 공주시 이인면이 있는데 여기에 공주역이 생겼죠. 오송역 때문에 이꼴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여기는요, 애매해요. 여기가 광주역이 옛날엔 광주 도심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았고, 지금도 ITX 새 마을이 목포 가는 거랑 광주 가는 거랑 나뉘어 있어요. 옛날에는 KTX가 목포 가는 거랑 광주 가는 거랑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경전선 본선이었는데, 서광주역이 생긴 이후로 광주선이 됐고요. 호남고속선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광주역이 KTX 편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광주역 겁나 큰 공간인데 활용도가 좀 없죠. 대신에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통근열차로 셔틀열차를 운행하는데, 이게 왜 셔틀열차냐면요, 이 구간을 광주송정역 KTX 열차를 갈아탈 정도의 시간 여유를 만들어두게끔 일부러 시간표를 이쪽으로 맞췄어요. 그렇고, 달빛내륙선이 있어요. 달빛내륙선 개통 이후 KTX가 부활할 수 있기는 해. 뭐 광주, 대구 이렇게만 KTX를 운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갈아타기 귀찮잖아. 그래서 아예 목포에서 출발해가지고, 목포? 뭐 KTX 이음이면 이제 임성리를 멈출 수도 있겠지? 뭐 목포, 임성리, 나주, 광주, 송정, 광주 송정, 광주, 그 다음에 뭐 담양, 남원, 함양, 그 다음에 서대구, 서대구, 그 다음에 대구역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 KTX는 통과하는데, 이제 그런 KTX 이음처럼 동력분산형 열차로 바뀌면 대구역을 정찰을 할 수도 있어요. 대구역을 정찰할 수도 있고 통과를 할 수도 있어. 어쨌든 대구역은 있어요. 대구역 있고, 대구역 있고, 다만 이제 그거야. 이게, 뭐시냐. 대구역 같은 경우가, 서대구역을 가는 열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동대구까지 기존선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면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있죠? 그 다음 이 뭐냐? 서대구, 동대구. 그다음에 동대구역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영천역, 서경주역, 포항역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바로 고속선 타고 포항역으로 논스톱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광주 송정역, 광주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송정역에서 이름을 바꿨고요. 이름만 바꿨어. 그 다음에 광주 1호선 같은 경우가 사실 주요 중심가들을 다 비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청주는요, 광주보다 훨씬 안 좋아요. 청주역 이설만 두 번에서 외곽으로 빠졌고요. 오송역 외곽이죠. 사실 그리고 오송역은 청주보다는 세종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아요. 최대 피해를 입은 지역은 공주지.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차량. 초창기에는 증기기관차를 썼어요. 증기기관차를 썼고 디젤기관차를 거쳐서 전기기관차가 개발됐죠. 지금은 이제 전철이 많이 다니지. 그리고 요즘 그 고속화 열차들은 대부분 전철이에요. 자기부상 열차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그 용유역까지 자기부상 열차가 있긴 있는데 아직 못 타봤어요. 그리고 이제 코레일 철도만 왼쪽으로 다니게 된 사연은 사실 이제 교통수단이 왼쪽으로 다니게 된 시초는 영국이에요. 그런데 영일동맹 관계였잖아요. 만주사 인정 이전까지 일본이랑 영국이랑 동맹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영국의 근대 교통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철도 부설을 하게 되면서 왼쪽으로 다니게 된 거야. 근데 철도는 뜯어고치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대로 왼쪽으로 통행하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이제 철도 차량.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무궁화호. 지금은 운행 속도가 120에서 130km인데, 열차 번호는 네 자리로 다니고 있고, 1977년부터 이 등급의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고, 1984년부터 무궁화호 이름을 썼어요. 40km까지 2600원 기본 요금을 쓰고요. 그리고 1km당 65원씩이 추가되는 요금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가 2700원이에요.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수원역까지가 논스톱으로 기본 요금이야. 일부는 안양역을 정차를 해요. 그래서 2600원 내고 그냥 영등포 수원 급행열차보다 빠르죠? 특히 이 구간은 그냥 논스톱을 기본 요금으로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수원역에서요, 나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수원역에서 서울 돌아갈 때요, 1호선 급행 기다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수인분당선 타고 와서 수원역에서 환승했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수원역에서 나 서울까지 돌아갈 때, 그냥 영등포역까지 그냥 무궁화 입석 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석이면 2600원보다 더 싸겠지. 한 2000몇백 원 할걸? 입석이면? 그리고, 근데 무궁화 입석 같은 경우는 요금이 더 싸진 않겠다 생각해보니까. 무궁화 입석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그냥 자리가 비면 그냥 빈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 역할을 담당을 하죠. 왜냐면 영등포, 수원, 오산, 평택, 천안
이렇게만 멈추잖아. 그리고 저기 중앙선도 청량리, 양평, 용문 이렇게만 멈추니까, 무궁화 열차가 충분히 급행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아, 물론 그 KTX 이음이 앞으로 덕수역을 추가 정차할 예정이에요. 물론 덕수역 멈추기는 해요. 가끔 가다가 무궁화가 멈추긴 하는데, 사실 KTX 이음이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어요. 덕수역은. 어쨌든 아마 이제 KTX 이음이면 사실 덕수역은 멈춰도 될 거야.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의 무궁화 객차는요, 객차에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관차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차대가 갖춰진 연계에서만 착발이 가능해요. 도착 및 출발이 가능해. 여기서 전차대를 하면요, 그 기관차가 여기 가요. 이 전차대 위에 올라가면요, 이 전차대가 방향을 쉬익 돌려요. 그래서 회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릉역에는 전차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강릉은 지금은 전차대가 없고요. 안동도 전차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포역이나 여수익스포역 같은 경우는 그 전차대가 그 이제 그래도 기관차가 앞으로 잠깐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후진을 해가지고 그걸로 거기서 전차대에서 회차해서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여기서 땅 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목포역이랑 여수익스포역은. 근데 뭐시냐, 그 약간 그 포항역도 전차대가 있어요. 안동역은 그런 게 없어요. 영주역엔 있어. 어쨌든 그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역들은 전차대가 갖춰져 있어요, 지방에 가면. 그래서 이 전차대가 갖춰진 역들은 착발이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마 나중에 화물열차에만 쓸그 이제 전기기관차를 쓸 거고, 그 다음엔 그 여객열차는 다 동력분산식으로 아마 바뀔 예정이라서 아마 그 전차대가 갖춰진 전차대를 정말 그 화물열차들이 쓰는 그런 역들 이외에는 이제 전차대를 없앨 가능성이 높아요. 안동도 예전엔 전차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자, 그렇고 경의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막차 시간대에는 전철 점검 문제로 디젤 기관차가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이게 무궁화가 다니고 있는데, 아마 이 디젤 기관차도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전철 점검 이런 거를 그 시간대를 좀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을 꺼요. 근데 아마 나중에는 이거 전철 끄는 시간 없앨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여객 취급역 중에서 비전철 구간이 모두 사라지면요, 비상용으로 40량의 여객 그 객차만 남기고 퇴역시킨대요. 그 다음에 이제 EMU 150이라는 그 동력 분산 열차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걸 동력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고 열차 번호는 그냥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볼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 경부선 풀코스가 있고, 그이 중에서 한 편성은요, 경부선에서요, 그 오송역을 거쳐서 제천까지 충북 경부선 충북선을 왕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치원역을 안 가요. 조치원역을 안 가고
아마 그 전이역은 멈추나?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세종에서 충북 선으로 바꿔 탄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 뭐냐? 서울 대전. 서울 대전. 그 편도 무궁화가 있고 동대구 부산 편도 무궁화가 있고 대전 동대구 부산 편도 무궁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호남선도요. 호남선 풀코스가 있고요. 광주선 풀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편성이 목포에서 익산까지만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서대전까지 편도 왕복하는 편성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장항선. 그 장항선 같은 경우는 천안역에서 타는 곳을 잘 보고 타야 돼요. 두정역부터 경부선이랑 장항선이 천안역을 따로 쓰기 때문에 천안역에서 열차 타는 곳 진짜 잘 봐야 돼요. 천안역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 이 열차 왜 경부선 타는 곳에서 안 타지? 하면 열차 편성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장항선 타는 곳에서 타야 될 수도 있어. 그러고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전라선 풀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선 구간만 다니는 코스가 열차 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항선 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동해역에서 강릉역까지는 지금 무궁화가 다닐 수가 없어요. 강릉역이 전체대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여기는 지금 누리로 셔틀이 다니고 있고 EMU 150이 들어오면 다시 강릉까지 다닐 수도 있어. 그리고요. 그 안동역에서 영천역까지가 지금 비전철이어 가지고 이쪽 이 중앙선 라인 쪽은 그 혹시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풀코스 열차를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영주역에서 멈추는 시간이 졸라게 길어요. 영주역에서 기관 그 청량리역에서 영주역까지는 전기기관차를 끌고 오다가 디젤 기관차로 바꿔서 부전역까지 가요. 돌아갈 때는 그 반대겠죠? 그리고 그 청량리역에서 제천까지만 다니는 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태백선 풀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량리역에서 동해역까지 다니는 풀코스. 그 다음에 제천역에서 동해역까지만 다니는 코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건데 동대구역에서 영주역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동대구역에서 일단 대구선을 타요. 대구선을 타다가 영천역을 가기 전에 중앙선으로 빠져요. 그럼 이제 영천역을 못 가기 때문에 부경천역이라는 간이역을 써요. 거기서 영주역까지 올라간 다음에 영주역에서 전철로 바꿔가지고 그 영주역에서 영동선으로 쭉 따라서 동해역까지 가요. 근데 여기 영동선 같은 경우는요, 말이 전철이긴 한데 졸라 느려요. 선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동대구에서 가는 것도 있듯이 이것도 있어요. 그 부전역에서 동해역까지 가는 게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주역에서 기관차를 교체를 해요. 그렇게 왕복하는 게 있고 지금 아마 이게 그 동해역에서 부전역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근성 열차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선만 운행하는 게 있어요. 대전에서 제천까지. 그 다음에 포항영덕 셔틀열차가 있어요. 이거는 왜 RDC 동차 셔틀을 쓰냐면요. 그 영덕역에요. 전차대가 없어요. 자, 그리고 포항역은 그 여기 왜 RDC 동차 셔틀이 다니냐면요. 그 동대구에서 동대구, 영천, 석영주, 포항을 가는데 그 사실 여기 뭐냐? RDC 동차는 사실 좀 짧은 노선들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걸로 편성이 된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 뭐냐? 동대구에서 영덕까지를 한 편성으로 묶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열차가 조금 길어지거든. 어쨌든 그래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 동해선 남부 구간인데요. 이제 그 광역전철 운행 때문에 운행이 일부 단축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포항역에서 부전역까지 한 편성이 RDC 동차가 왕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역에서 태화강역까지만 가는 게 있어요. 한 편성. 그러니까 이한 편성이 태화강역까지만 가는 걸로 쭉 가. 그리고 역시 동대구역에서 그 태화강역까지만 RDC 동차 왕복하는 게 있고, 동대구역에서 부전역까지 RDC 동차 왕복하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열차들이 배차 간격이 그렇게 촘촘하지가 않아요. 한 시간에 한번 올까 말까 해, 이 차들이.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 차들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요, 그 동해선 광역전철 타는 게 나아요. 부산 대중교통이랑 할인돼요. 환승이 돼. 부산이랑 울산의 대중교통 환승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자주 오는 전철을 타는 게 나아. 자, 그렇고요. 경북선 여기는 지금 김천에서 영주까지만 가는 거 단일 편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앞으로 중부내륙선이 편입되면 아마 그 김천에서 점촌 구간은 예전보다 열차가 많아지겠지. 그리고 동부경전선은요, 그 이제 운행 노선이 본선이 앞으로 그 삼랑진으로 가는 거 말고요. 창원중앙 장류역으로 가는 게 있어요. 장류, 그 다음에 사상역, 부전역. 이걸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은 그 동대구역에서 그 일부 편성은 진주까지 운행하고 대부분은 마산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부전역에서 순천역까지 동부경전선 편성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이거는 삼랑진 경유인데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삼랑진 경유가 장류역 경유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한 편성 그 같은 편성으로 왕복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동부경전선만 가는 거 이것도 순천역에서요. 한 30분 내지 40분을 쉬다가 30분 내지 40분 정도를 쉬다가 무엇이냐? 여기서 순천역에서 그냥 밥한끼 먹고 와서 그 같은 차로 서부경전선으로 가는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경전선이랑 서부경전선 중에서 중간에 열차 번호 편성 번호만 바꿔 달고 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이기 때문에 그냥 순천역에서 내려서 밥한끼 먹고 와도 돼. 그렇고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부전역에서 목포역까지 단일 편성으로 풀코스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경전선 중에서 광주송정에서 순천까지만 운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광주까지만 운행하는 게 한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편성. 동대구에서 영주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동대구에서 영주까지 가는 게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그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는 이게 동대구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대전에서 제천까지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충북선 편성이었어. 근데 이거를요. 그 뭐냐? 제천에서 영주까지를 그 조금 일부 수요를 좀 흡수를 하고 동대구에서 대전까지 수요를 좀 흡수를 하자 해서 동대구에서 대전 거쳐서 제천 갔다가 영주 가는 이런 약간 그 C자 형태의 열차로 그 순환 열차를 운행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건설 무궁화 열차가 한대 있어요. 상무대 신병 수송역 목적으로 그 장성에서 동두천까지 운행하는 게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근성 열차는 기준점이 있어요. 운행 거리 425km 이상이거나 운행 시간이 6시간 30분 이상인 편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면 가장 보편적인 노선과 비교할 때 이상한 형태로 노선이 짜여 있는 열차들이 있어. 여기서 경부선 무궁화는 근성 열차로 안 치는 이유가 운행 거리는 441.7km인데요. 운행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6시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무엇이냐 그 이것 때문에 그 경부선 무궁화는 근성 열차로 안 쳐요. 사실 경부선 무궁화는 풀코스 타도 5시간 반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의 이렇게 일찍이 전철화가 돼 있어가지고 6시간 미만이야. 아무리 길어도. 자, 그럼 이 근성 열차. 아까 방금 얘기한 거지만 동대구에서 영주까지 가는데 대전 경유 열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충청북도 곧 교통 개선을 목적으로 원래는 이 충북선만 운행하는 편성 열차를 코레일에서 지원금까지 출자시켜가지고 운행한 열차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전에서 제천까지 가는 거를 그래 단양 팔경 구경 시켜줄게 해서 단양까지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단양까지만 갈거 중령도 넘자 해가지고 일이 커졌어요. 아니요, 그럼 기왕이 이렇게 될거 수요 좀 잡자 해서 단양 거 영주 중령까지 넘어서 영주까지 연장하고 대전 거또 동대구까지 추풍역 넘어서 연장이 된 거야. 그래서 다 4시간 52분에서 5시간 24분이 걸려. 그 다음에 청량리 부전 근성 열차예요. 참고로 지금 이거 운행 시간은 5시간 58분에서 6시간 18분이 걸려요. 441.4km인데요. 근데 이게 복선 전철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직선화가 돼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까지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게 직선화가 안 끝난 곳은 영천에서 의성까지가 이 직선화가 안 끝났죠. 그래서 이 비둘기호 시대에는 12시간 45분이 걸렸어. 그리고 경의중앙선 열차와 용문까지 선로기를 경유하는 문제 때문에 특히 청량리역에서 상봉역까지는 열차가 너무 과포화가 돼 있어요. 특히 청량리역에서 상봉역까지는 경춘선까지 겹쳐 있거든. 그리고 영주역에서는 또 기관차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28,600원인데 청량리역에서 부산역까지가 3만 600원이야. 그렇고요. 그 동해역에서 부산역까지도 근성열차가 있는데 이거는요 청량리 부전보다도 더 오래 걸려요. 6시간 31분에서 6시간 35분이 걸려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 공사가 됐는데
영주역에서 동해역까지가 여기 그 영동선 열차가요. 완전히 선형이 개판이에요. 그나마 개선된 게 소란터널 구간. 이 소란터널이 어디냐면요. 그 옛날에 그 삼척의 그 스위치백 구간이 있어요. 그 태백에서 그 도계역까지 그 완전히 그 급경사여 가지고 이 구간을 좀 그나마 낫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백에다가 꽈배기 터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엄청 그 개선을 한 거예요. 진짜 소란 터널 빼고 선형이 개판인 거야. 어쨌든 그렇고요. 그나마 그 소란 터널도 한번 꽈배기로 도는 거야. 자, 그리고 영주역에서 기관차를 교체를 하죠. 자, 이게 얼마나 근성 열차냐면요. 강릉 동해까지 누리로 2,900원에다가 동해 부전 무궁화 26,600원이에요. 근데요. 강릉 부산까지 시외 버스로 38,000원에 심야로 41,800원이에요. 근데 이 강릉에서 부산까지는요. 동해고속도로랑 동해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 해운대에서 포항 그 뭐냐? 부산에서 포항까지 동해고속도로 타고요. 부산에서 포항까지 동해고속도로 타? 동해고속도로 타고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 부산에서 포항까지 일단은 경주에서 고속도로 나간 다음에 경주에서부터 산업도로 타가지고 한 포항부터 동해대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포항부터 동해대로 타다가 근덕나들목부터 네 강릉까지 동해고속도로 타면 돼. 자,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그 강릉역에서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KTX 환승승차권을 타면요, 87,400원이에요. 근데 환승 대기시간까지 포함을 해도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강릉에서 부산까지요, KTX로 서울을 거치더라도요,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더 강릉에서 부산까지 무궁화 타고 가는 거보다요, 차라리 서울 거치고 KTX 타는 게더 빨라요. 아, 물론. 물론, 네. 차라리 그냥 시외버스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니면 좀 뭐냐, 이제 나중에 동해선이 연결이 되거나 중앙선 직선화가 끝나면 소요 시간 좀 줄어들 수는 있어. 아마 나중에 영동선이 그 최후의 직선화 구간이 아마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 근성 열차가 또 있죠. 그래서 목포에서 서광주, 순천, 마산, 삼랑진, 부전. 이거 경전선 풀코스 6시간 36분에서 42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지금 강릉 부전보다도요, 정차하는 역수가 더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 경전선은 단선이에요. 특히 서부경전선 지금 단선이잖아. 근데 이거 2량짜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요. 무궁화 1941 열차랑 무궁화호 1973 열차는 같은 열차예요. 그리고 1972 열차랑 1944 열차가 같은 열차예요. 이 같은 열차인데 왜 열차 번호를 다르게 넣냐면요. 순천역에서요. 번호판을 바꾸고 35분에서 40분을 쉬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냥 열차 안에 앉아 있어도 되고요. 그 열차 안에 앉아 있으면요. 아, 이거 같은 거 타고 가는구나 하고 환승으로 보고요. 아니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요. 순천역에서 내려가지고요. 그냥 욕이라도 하고 오세요. 그냥 순천역에서 내려가지고 밥 먹고 와. 자,
그리고 이 경전선 운임이 390.9km인데요. 근데 이제 어차피 동부경전선 곧 복선 전철화가 끝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창원중앙역에서 삼랑진역으로 안 가고 장류역을 거치는 동부경전선 그 직선화 작업이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그 낙동강 하드 터널이 지금 공사 중에 사고가 났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서부경전선. 서부경전선은 이제 서광주랑 화순을 거치는 선은 이제 폐선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임성리에서 해남, 강진을 거쳐서 아예 광주로 안 돌고 그냥 이쪽 직선화 선로를 신설할 거예요. 단선 전철이지만. 해도 단선 전철이더라도 직선화가 어디야? 직선화가 최고죠. 그리고 보성에서 순천까지는 복선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성리에서 보성까지 단선으로 만드는 이유는 광주 송정에서 보성까지를 새로운 선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나주 혁신도시를 경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지. 광주 송정역에서 그 순천역까지 이쪽 열차 편성을 이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순은요, 차라리 그 뭐냐, 광주까지 시외버스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광주에서 그 지하철 화순까지 연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누리로는요, 운행 속도는 시속 150km예요. 하지만 무궁화호랑 요금 체제가 같은 이유가 있어요. 그 동력 분산 형식이고요. 원래는 광역철도 급행 목적으로 수입한 거라서 몇대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출발 후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40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운행 속도가 시속 150km로 무궁화호보다 빠른데 이 무궁화호보다 멈추는 열차 그역 개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통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역을 멈추는데도 무궁화보다 빨라요. 근데 이제 누리로는 이게 그 그냥 약간 셔틀 목적으로 도입한 열차라서 누리로는 뭔가 이제 대량으로 안 갖고 왔고요. 아무래도 EMU 150이 원래 누리로가 하려던 역할을 그냥 대체할 역할이 커요. 그래서 한때는 경부장항선 1호선 특급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통일호처럼 거의 모든 역을 멈추는데도 가감속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무궁화호보다 그 빠르죠. 그리고 이제 무궁화호보다 빠른데 거의 모든 역을 정차하기 때문에 그 요금은 이게 무궁화호랑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펜타그래프 호환 문제. 그러니까 펜타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그 전동차 요 차체에서 그 선로 위에 그 전선까지 그 연결을 하는 그 약간 연결 장치가 있어요. 그 펜타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펜타그래프가 누리로가 호환이 안 돼요. 특히 경전선 같은 경우는 막 화물열차 막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좀 높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운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누리로가 호남선이나 전라선에 셔틀을 편성을 하기는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리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중앙선에 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역, 덕소역, 양평역, 용문역까지는 급행으로 멈추고, 그 다음에 용문역에서 안동역까지는 모든 역을 다 멈추더라. 덕소역? 나는 개인적으로 상봉역 추가로 멈췄으면 좋겠기는 해. 상봉역. 그러면 충분히 수요 좋을 거라고 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영동선.
동해역에서 영주역까지를 누리로 셔틀이 다녀요. 그리고 동해 강릉 셔틀로 다녀요. 그리고 강릉역, 동해역, 분천역까지 동해 산타열차가 다녀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새마을은 관광으로 시작했다가 새마을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2003년까지 이게 최상급 열차였어. 근데 이게 무궁화는 이 40km까지가 기본 요금이잖아요. 근데 새마을은 50km까지 4,800원이 기본 요금이야. 그리고 1km당 96.36원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특실은 구간 운임의 115%의 요금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의 새마을호 객차들은 2018년 4월 30일 모로부터 퇴역했고요. 그리고 아직 장항선이 전철화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무궁화호의 이제 리미트 객차라고 무궁화호의 신형 열차가 있어요. 그 바깥에서 볼 경우에 창문이 뭔가 일렬로 보이는 열차 있잖아. 그 리미트 객차를 개조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장항선 전철화가 끝나게 되면 이 열차들을 아마 퇴역시킬 거라고 해요. 리미트 객차가 좋은 점은 자동문이야. 그리고 ITX 새마을. 정규 편성은 1000번대고요. 그리고 운행 속도는 시속 150km인데 설계는 165까지 할수 있다고 해요. 당연히 요금책엔 새마을이고. 근데 이제 EMU 150이 도입되면 뭐 ITX 새마을로 일원화시키게 되면 요금을 인하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 ITX 새마을 이 열차 그대로 쓰겠지. 그리고 이제 지금 ITX 새마을급은요, 수요가 많은 노선에 집중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ITX 새마을이랑 무궁화하고 비교를 하면요, 멈추는 역이 개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냥 멈추는 역 개수가 적고 그로 인해서 표정 운행 속도가 좀 빠른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주요 노선에만 있어요.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 부산역, 시내운대역, 진주역, 목포역, 광주역, 여수엑스포역 이렇게만 있어. 그리고 ITX 청춘, 이거는 운행 속도가 시속 180이지. 그리고 4호차랑 5호차가 2층 객차예요. 그리고 4호차랑 5호차는 2층은 지정석이고 3, 4, 5, 6호차가 자유석이야. 그래서 만약에 ITX 청춘을 만약에 우리가 자유석으로 구매를 했다 하면 3, 4, 5, 6호차 그리고 4, 5호차에 1층으로 가면 돼요. 그렇고 30km까지 3,000원, 그리고 1km당 100.15원이 추가돼요. 자, 그럼 여기서 왜 30km라고 했느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 체계가 광역버스가 30km까지가 기본 요금이라 그래요. 그렇고 한때는 용산역에서 대전역까지 경부 2선을 이용을 해서 임시 운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ITX 새마을이랑 같은 요금이었어. 근데 이제 타는 곳이 낮으면 취급이 안 돼요. 단점이야 이게. 광역철도본부 소속이라 다른 열차랑 환승 발권도 안 돼. 그리고 용산 춘천까지 ITX 청춘이 58분. 이거는 용산역, 청량리역, 남춘천역, 춘천역만 멈추는 편성이에요. 이건 58분짜리고, 보통 ITX 청춘이 아무리 멈춘 역이 많아도 80분이에요. 근데 상봉역에서 춘천역까지의 경춘선 일반 전동차가 81분에서 86분이야. 급행은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용산역, 청량리역, 남춘천역, 춘천역은 필수 정차고요. 평내 호평이랑 가평은 대부분은 정차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옥수역이랑 왕십리역은 하루에 6번은 꼭 정차를 하고요. 상봉역, 퇴계원, 사릉역, 마성역은 출퇴근 시간대 한정이에요. 그리고 청평역, 강촌역은 평일보다는 휴일에 많이 멈춰요. 이건 아마 그 MT 수요를 노린 거겠지? 그리고 춘천의 백양역은 겨울 시즌에만 일부 정차해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니까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가지고 광역 급행열차가 부활을 하게 되지. 원래는 처음에 아이텍스 청춘을 만들면서 급행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해서 부활시켰어요. 대신에 평일에만 있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도. 고속철도는요, KTX랑 SRT가 있죠. 지금은 이제 운행 속도가 305km, 최고 속도까지 305km를 운행을 할수 있는데 사실 시속 300을 찍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용량들이 너무 포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KTX 이음이 EMU 250급인데 그 시운전을 해보니까 시속 260까지 찍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250급 열차는 그 6량 한 편성으로 준고속 노선에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EMU 아마 320급이 나온대요. EMU 320급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오리지널 KTX 있죠. 20량짜리. 그거 퇴역하면 아마 그거를 대체할 열차로 투입을 한다고 해요. 8량 한 편성? 뭐 그런 걸 투입을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8량 한 편성이어도 충분한 게 그거죠. 그 기관차에도 객실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기존선 준고속선 고속선의 이용 구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KTX는요 요금 체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선 구간 운행이 많을 경우 예를 들자면 수원경유 KTX, 서대구경유 KTX, 구포경유 KTX, 서대전경유 KTX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80km까지 8,400원 기본 요금을 받고요. 1km당 112.12원을 받아요. 아, 그래서 호남선 같은 경우는요,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가 기존선 운행이 강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싼데 나중에 그 무안공항역을 경유하게 되면 아마 여기 준고속선 아니면 고속선으로 요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로 전라선은 준고속선이에요. 시속 200km급까지 준고속 운행이 돼요. 전라선은 그렇고. 중고속선 구간은 60km까지 8,400원, 그리고 1km당 140.20원을 추가로 받아요. 뭐 중앙선이라든지 경강선이라든지 중부 내륙선이라든지. 그리고 고속선 이 구간은 50km까지 8,400원을 받고요. 그 1km당 164.41원을 추가시켜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8,400원 내고 갔다 오는 호구가 있더라. 그리고 부산역에서 구포역까지 8,400원 낸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우등실은요, 요금의 120%를 받고요. 특실은 요금의 140%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간 정차역이 2개 이하일 경우는 요금의 0.6%가 추가돼요. 예를 들자면 서울 부산 논스톱이라든지 용산 광주 송정 목포 논스톱이라든지. 하지만 요즘 이 편성은 없죠. 무조건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이거나 서울 광명 대전 동대구 부산이거나 아니면 요즘은 그 용산 익산 광주 송정 목포거나 용산 광명 광주 송정 목포거나 요즘은 최소 이거거든요. 아니다. 용산 광 익산도 필수다. 요즘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KTX랑 SRT가 열차 번호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열차 번호가 겹치면 안 되지. 왜냐면 열차 번호로 서로 그몇호 열차, 몇호 열차 해가지고 서로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1번부터 100번대까지는 경부선 KTX가 맞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그 창원 진주 경전선 그리고 포항동해선이 200번대. 그 다음에 300번대는 경부선 SRT가 받았어요. 그래서 400번대는 호남선 KTX, 500번대는 전라선 KTX, 600번대가 호남선 SRT. 그리고 690 열차가 있어요. 이거는요, SRT가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평일에 편도 운행하는 열차야.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아마 이 열차는요, 내가 보기엔 이거는 GTX A 개통하면 없어질 편성이야. 그리고 700번대에서 710번대까지는 현재 청량리 안동을 운행하고 있는 중앙선 KTX 이음이 받았고요. 730번대는 중부내륙선 KTX 이음이 쓰고 있고, 800번대는 강릉선 KTX 이음이 쓰고 있어요. 그 4000번대는 명절 임시 투입되는 추가 투입되는 번호고, 아니면 이제 7000번대는 시운전 열차나 비상대기 열차. 자, 오리지널 KTX. 이거는 20량 한 편성이죠. 기관차 제외하면 객실은 18량이 있어요. 근데 이 열차는요, 20량짜리는 원래 이거 프랑스에서 갖고 온 거예요. 프랑스에 이 떼제베 레조의 열차를 제작 기술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일부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떼제베 레조의 제작 기술을 배웠지. 그래서 이거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 전차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단점. 규모가 큰 역들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의 특징.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빈자리가 많아지죠. 물론 그 경부선 같은 경우 좀그 동대구에서 부산 가면 다시 자리가 좀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주요 역들은 취급할 수 있지. 큰 역들에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의 주요 역, 그리고 그 포항 가는 동해선, 그리고 진주 가는 경전선, 이런 역들은 KTX 그 구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강선 같은 경우는요, 청량리역, 상봉역, 양평역, 서원주역, 진부역만 취급이 돼요. 강릉역도 안 돼.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진부역은 취급 가능하게 해놨거든. 자, 그 다음에 KTX 산천. 이제는 고속열차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어요. 현대로템이 만들었고요. KTX 산천. 10량 한 편성이에요. 기관차 제외하면 8량.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두 편성 복합으로 중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 이게 우리나라의 수요에 맞출 수가 있어요. 선로 용량이랑 배차 간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대구역이랑 익산역에서 그 분리를 하거나 합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SRT. 이거는 현대로템이 만든 차인데 SR의 임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속선에만 면허가 있고요. 규격은 KTX 산천과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수서역 착발로 경부 호남선만 면허가 있고 서대구역이 플러스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KTX 이음. 이거는 이제 6량 한 편성이 있어요. 그 15만 호대가 6량 한 편성인데 동력 분산 형식이기 때문에 기관차를 별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ITX 새마을이랑 EMU 150이 그 스타일이지. ITX 청춘도 그렇고. 타는 곳의 높이에 따라서
두 종류 모두 승하차가 돼요. 누리로처럼. 그리고 좌석마다 독립된 창구조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차역이 많은 이 시스템에 적합해요. 동력 분산 형식으로 가감속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그래서 16만 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선, 호남선 이런 건데 투입하기 위해서 8량 한 편성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 나중에 이제 개통 예정인 편성이 있다면 뭐 중앙선이랑 동해선 연장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안동역까지만 가는 거를 이제 부전역이나 포항역으로 가는 걸로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뭐냐 영천역에서 아마 영그 영천역에서 포항으로 가거나 부전으로 가거나 할수 있겠지. 그리고 경전선 여기는 이제 2023년에 그 개통 예정이기는 해요. 그 일단은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는 그 개통 예정이긴 한데 그 이걸로 바꿀게요. 이거 개통 예정이긴 한데 낙동강 하저터널이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동해선 2023년에 그뭐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 뭐 개통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몰라. 벌써부터 작업이 그 정도 끝났나, 근데? 동해선 그렇게 빨리 놓고 있나? 그렇고. 그럼 이제 영덕에서 삼척까지 바로 개통을 하나? 삼척에서 동해까지는 계량하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요, 송도역을 확장해가지고 거기서 KTX를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도역, 월곶역, 초지역, 어천역 이렇게 멈춘 다음에 고속선으로 합류하는 시스템이야.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서정리역에서 평택지 지역 사이에 경부선, 경부 2선의 바깥쪽으로 지하 연결선을 새로 만들어서 그 수원경유 KTX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 수원경유 KTX 늘리기 때문에 그 호남선도 수원경유 KTX가 생길 수가 있지. 이리 되면 운행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 그 이제 무안공항, 그 무안공항역이 개통 예정. 뭐 그럴 수 있고, 2026년에는 월곶역에서 광명역을 거쳐서 인덕원역, 판교역까지 경강선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고 제일 마지막이 아마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겠지. 그리고 2029년에는요, 그 뭐냐 수서광주선이라고 해가지고 그한 수서역에서 그 모란쯤에서 그 경기광주 쪽으로 연결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냐 경강선이랑 중부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쪽으로 KTX 이용이 수서역으로 올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선. 서해선은 경부고속선이랑 가까운 선로가 있는 양감에 이제 연결선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경부고속선은 네, 평택에서 오송까지 이복선을 할 계획이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천안아산역을 통과하는 열차들만 지하로 통과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년 편성 시스템이 있죠. 열차들이 수도권을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로가 포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합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 편성을 묶어서 출발했다가 분기역에서 분리시키는 거지. 그래서
동대구역이랑 익산역이 이 분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나중에 서원주역도 이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는데 강원도가 반대해서 이거를 실패했대요. 강원도가 처음에 이거 반대했대. 그리고 오송역. 구조상으로는 경부 호남 분기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수요 문제로 가능성은 적는데 대신에 이거는 이거 여지는 있어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오송역에서 나뉠 수는 있다고 봐. 인천에서 출발하는 게. 그럴 수는 있고요. 그리고 대전. 대전역도 이거 여지 있어요. 남부내륙선이 개통하게 되면 부산 포항 방향이랑 거제 마산 방향을 나눌 가능성이 있어. 대전에서. 그리고 진주역. 진주역에서 거제 방향이랑 마산 방향을 나눌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여기는 수요 문제로 대전에서 그냥 나눌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뭐 1호선은 이런 차를 쓰고요. 그리고 1호선 구로역 시발이 있죠. 구로역 시발. 그리고 이런 편성이 있고 그 광명 영등포 셔틀은 아마 신안산선 개통되면 아마 없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요즘은 이제 특급 열차가 역곡역이랑 영등포역이 추가됐죠. 그리고 특급이랑 급행 중에 그냥 먼저 오는 거 타세요. 어차피 배차 간게 길어요. 그리고 뭐냐? 경부선 일반 급행은 그 경부 2선을 타고요. 그리고 이제 경원선 급행은 평일 한정.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대 한정 급행이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특급이지. 이거는 이제 경부 1선에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신도림 청량리 구간 중에 환승을 권장을 하죠. 그렇고, 급행 같은 경우는 가는 곳 정차 여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1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원칙이 있어요. 경인선이 본선이야. 그래서 구로역에서요, 서울 방향으로 두 열차가 겹쳐서 오면요, 경인선 열차가 먼저 가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 2호선. 2호선은 본선은 열량 한 편성, 신정지선이 6량 한 편성, 성수지선이 4량 한 편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선은요,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는, 뭐, 외선순환, 외선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하고 알려줘요. 그리고 서울대 있고요. 서울대학교 근처에 없죠? 이제 신림선 생겼고. 그 다음에 3호선. 구파발 착발, 그리고 대화 착발이 있죠. 그 다음에, 일산선 구간을 4호선처럼 만들지 않고, 직류전환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고, 4호선. 4호선 같은 경우는 직류전환 구간만 운행 가능한 전동차들은 사당에서 진전만 운행할 수 있어요. 그렇고, 원래는 남태령까지는 끊을 수 있는데, 편의상 사당에서 끊는 거예요. 그렇고, 4호선은 꽈배기 굴이 있죠? 그렇고, 이제, 행선지 잘 보고 타야 되고요. 5호선. 5호선 같은 경우는 절반은 하남검단산, 절반은 마천. 이렇게 다녀. 가는 거잘 보고 타야 되죠. 그리고 6호선. 6호선의 특징은 한쪽은 끝났는데 반대쪽은요, 응암역에서 끝나질 않고요. 응암역에 도착하면요, 다시
신내행 또는 봉화산행으로 바꿔가지고 이 독바위 쪽을 한 바퀴 돌고 나가요. 그렇고 7호선. 7호선은 그 아마 앞으로 인천에서 부천까지의 소재역은 인천교통공사로 관리, 역 관리만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고요. 절반은 그 도봉산 온수까지만 가고 절반은 도봉산 성남까지 다 가지. 그리고 8호선은 특이하게 6량의 한 변성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 예정이고, 그리고 9호선은 지금은 직류전화 전동차만 다니고 있는데, 그렇고 그 뭐냐 급행을 보내주기에 기다리는 역이 있어요. 9호선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급행을 염두하고 만든 노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렇고 그리고 김포공항역. 김포공항역은요, 노선 길이 같은 층이 아니고 선로 방향에 따른 같은 층이었어요. 그래서 동쪽 방향이 지하 3층, 그러니까 도심이나 강남 방향이 지하 3층, 인천 방향이 지하 4층이야. 그래서 9호선이랑 공항철도랑 직결이 가능해요. 선로는 가능해. 근데 전압 시스템이 다르지. 그렇고, 근데 결국 그거야. 서울이랑 인천이랑 시설비랑 운영비 그 비용 분담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된 상태야. 사실 그래서 서울시장이랑 인천시장이 서로 좀 발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시장이랑 경기도지사랑 그 인천시장 그 당선인들 모여서 뭐 회동했다면서요? 서로 협력하자면서. 잘된 일이지. 그래서 직결 운행이 시행이 되면 그 이렇게 써요. 직결 운행을 할 경우 이제 그 9호선만 운행하는 편성은 여기 타는 곳을 쓰고 그 서울 도심 그 뭐냐 공항철도 서울역 방향은 일로 가고 강남 방향은 일로 가고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하 4층 여기를 똑같이 쓰고 인천공항 방향은 일로 가고 네 개화 방향은 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를 안 쓰고 있어요. 신분당선 무인정동차인데 그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8량 규격으로 만들었지만 그 나머지 역들을 다 6량 규격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6량으로밖에 이제 못 다닌대요. 그리고 신분당선 대부분 표정 속도는 시속 48.3km인데 정자역 강남역 한정으로 61.6km. 좀 여기는 근데 한 시속 90까지 찍어요. 여기 간격이 길어가지고. 그렇고요. 그이 연장 개통이 됐고 그 근데 여기는 신분당선은 추가 요금이 좀 복잡해요. 신사역에서 강남역 구간은 이용할 때 500원 추가 요금, 강남역에서 정자역 이용할 때 1,000원 추가, 정자역에서 광교역 이용할 때 1,000원 추가가 붙는데 강남 정자 구간이랑 정자 광교 이두 구간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1,400원을 받아요. 1,400원을 받아. 그리고 신사 강남이랑 다른 구간을 연결해서 이용할 때는 이 500원이 별도 부과가 돼요. 젠장이야. 그러니까 이세 구간을 요금을 이렇게 받는 이유가 있어요. 세 구간이 그 운영 회사가 달라요. 요세 구간이.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
지금은 이제 8량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죠. 보통 이렇게 다니고 그 1시간 간격, 서울지선은 1시간 간격, 그 지평역은 하루에 6번, 임진강역 휴일에 하루 4번, 그리고 도라산은 지금 운행 중단.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그 분당선 ATC고 청량리랑 수인선 ATS. 그래서 고새까지밖에 운행 못하는 열차들이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요 문제들이에요. 요 문제들이 그요 열차들이 초창기 분당선 때그 투입됐던 열차들. 그래서 고생역까지밖에 못 가요. 그리고 이 열차들은 풀코스고, 그리고 이 열차들은 그 뭐냐 오이 인천에서 오이도까지만 다녀요. 이 열차들이 있고, 그러면 이 중간에 그 뭐냐 그럼 오이도에서 고새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오이도에서 한대암역까지는 4호선이랑 겹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화성 구간은 사실 수요가 좀 적어요. 그래서 죽전 오이도 편성은 사실 신설이 어려워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서울로 가는 이용객들이 다 수인분당선을 다 타진 않잖아요. 솔직히 인천에서 수인분당선 타고 서울 갈 사람 없잖아. 1호선 타지. 그리고 안산에서 서울 갈 거는 4호선 타지. 그리고 어천역까지를 KTX가 공유로 할 예정이라서요. 열차를 더 넣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화성 구간은 진짜 시간표 잘 보고 다 돼요. 이렇게 다닐 거고. 그 다음에 경춘선. 통일호 대체로 전동차가 다니죠? 거의 중고속선 다녀가지고 존나 시끄러워요. 경강선도 시끄럽지만. 그렇고, 대부분은 상봉역에서 끊어요. 그 경강선. 이것도 겁나 시끄럽게 운행하고요. 중고속선이랑. 그리고 서해선. 서해선도 중고속선이에요. 그리고 이 서해선은 앞으로 이제 연장될 가능성인데, 사실 김포공항이 여객열차 운행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서해선은요, 뭐시냐. 서해선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시흥시청역까지는 신안산선을 경유할 거예요. 신안산선을 경유했다가 시흥시청역에서 광명역 방향으로 갈라질 예정이에요. 그러고 이제 공항철도. 공항철도는 8량까지 증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철도는 운임 체계가 달라요. 공항신도시 독립 운임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창역 가는 것보다 요금이 비싸. 커피 한잔 요금이야. 근데 이제 아마 조만간 이 페이백 운영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다행이죠. 그 인천 1호선 이렇게 있고, 인천 2호선 경전철이야. 롤러코스터 있죠? 경인 아라뱃길 때문에 생긴 거긴 하네. 돈이 없다고 지하로 못 뚫은 거. 그 다음에 의정부 경전철은 모노레일이야. 다른 객차로 이동을 못해요.
그리고 용이 네버라인 한 양짜리 진짜 거의 관광 수준이죠. 그리고 요 이거 용이 네버라인은 지상으로만 만든 게다 하천 달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우이신설선 그 철제 차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양로구간 이용객들이 많이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김포골드라인, 김포골드라인, 김포산 엄청 많은데 두량한 편성이야. 그리고 김포공항, 김포공항역이 헬게이트가 됐지. 그리고 이게 추가됐어요. 신림선이랑 난곡선이 추가가 됐어. 세량한 편성이고요. 그래서 보라매공원역에서 5호선 강동역이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고, 고무 차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개통이 됐고, 나머지는 나중에 연장 예정이고. 그래서 서울역에서는 경부선, 동해선, 경전선 타면 되고, 그리고 그 강릉선도 타죠. 그리고 용산역, 호남전라 장안 경주선 타면 되고, 그리고 영등포는 엔간한 거다 타요. 그리고 청량리역 동쪽으로 가는 건다 탄다 보는데, 동쪽으로 가는 것만. 그리고 수서역, 수서역은 이거는 아직 못 타요. 행신역 일부 열차만 타고 강릉선이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수원역은 지금은 이제 수원 경유 경부선만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특이한 팁들인데요. 신길온천역 온천 없고요. 여기 그 요즘은 영녕릉에서 세종대왕릉역까지도 교통편이 꽤 많은데, 이게 그거예요. 그 영녕릉에서요, 여주로 들어가는 그 교통편들이요, 영녕릉 쪽이 5시에 버스가 끊겨요. 내가 최근에 가봐서 알아요. 영녕릉에서 저녁 5시에 교통편이 끊겨. 택시 타고 갔잖아, 여주역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시간표 잘 봐야 되고, 여기는 그리고 지금 여기는요 해돋이 관광열차가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이 호남선 같은 경우가요 김제역이랑 장성역도 KTX를 탈수 있기는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서대전 경유야. 무조건 서대전 경유로만 해야지 김제역, 장성역에 KTX를 탈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충주가 아직은 네, 부발역에서 그 경강선으로 바꿔 타야 되지. 그 다음에 온양온천역은 온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차들을 탈때 보면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만 간 열차, 이거는 모두 장항선 편성이에요. KTX 같은 경우 용산 익산 편성은 서대전 경유고. 그렇고요. 그 다음 광주. 광주는 아직 열차가 좀 불편하고요. 남광주역 피역됐고 광주 1호선으로 바뀌었고, 서광주역도 나주에서 상무까지 광역전철 만들면 이걸로 바뀔 거고요. 효천역도 광주 2호선역으로 바뀔 거예요.
뭐 여기는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구례구역은 구례에 없어요. 순천에 있어요. 그리고 여수시청 갈 거면 여천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무안공항 아주 오송역만큼 화제의 역이 돼. 그리고 대구역 KTX는 통과하고요. 동대구역. 이거 구포경유 이런 거 확인 잘 해봐야 돼요. 그렇고요. 서대구역. 서대구역은 아직은 이것만 정차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은 아직 그큰 크게 뭐볼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불국사역이 이제 없어졌어요. 유네스코 권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양산 시민들은요, 통도사 쪽이 생활권이면 울산역이 빠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이번에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집이 통도사 근처여가지고 계속 울산역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포경유 KTX가 나중에 물금역을 추가 정차를 할 거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해요. 물금역이 양산역은 부산 2호선이고, 그래서 경부선에서 양산으로 갈 거면 물금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 앞으로 KTX가 동대구 경유에서 김천 경유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남부내륙선 때문에. 그리고 혼동되기 쉬운 역. 서울은 서부역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역 서부라는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 용산역이랑 신용산역. 사실 바로 서로 옆에 붙어 있기는 해요. 아직은 직결환승은 안 돼요. 그 5호선 양평역이 있고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있지. 헷갈리죠? 그 노년역. 여기는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천역. 서울 신천역이 잠실 세내역으로 바꿨더니 시흥 신천동이 신천역을 쓰고 있어. 그리고 광주. 그래서 경강선은 경기광주역이 됐고요. 여기 송정. 5호선 송정역이 있죠. 판교역도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울산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썼던 역이 태화강역으로 이름을 양보를 했지. 그 다음에 그 양산역이랑 물금역. 그리고 나중에 여기 거제도가 남부내륙선 생기면 이게 혼동될 것 같은데요. 부산 거제동에 거제역이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역이랑 시내운대역이랑 위치 많이 다르고요. 동래역은요, 동해선 동래역이랑 부산 145선 동래역이 위치가 달라요. 교대역 세 군데 있고요. 부산역 있고 부산진역이 있는데 1호선은 부산진역이 있어요. 그리고 부전역은 그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진 않아. 용산역, 신용산역처럼. 그렇고 가야역. 근데 가야대로에 부산 2호선역이 있네. 그리고 구포역 이렇게 있고 사상역 이렇게 있고 대야역이 군산에 있는데 서해선에 시흥대야역이 또 있네. 신길역. 여기 안산에 신길동이 또 있죠. 온천 없어요. 그리고 KTX 속도가 느려진 이유. 이거는 사실 핀피 현상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멈춰줘, 우리도 멈춰줘 해서 여기 생긴 거야. 그래서 추가로 생긴 역이, 사실 오송역은 그 정부 세종청사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 그거 다 쳐. 세종역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송역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오송역에서 호남고속선도 붕괴를 시켜버린 게 문제가 된 거야. K-드리프트. 그리고 그 김천구미역이랑 울산역이 그렇게 추가된 거죠.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오송 붕괴. 무안공항역. 그래서 여기 점점 늘어나면요, 최고속도로 운행을 못해요. 그래서 뭐냐, 이제 KTX 이용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거지. 속도가 금방 올라가거든.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 수서역, 송도역. 앞으로 중요한 이유는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집중되는 KTX 편성들을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김포공항역도 사실 분산시켜주면 좋은데, 서울에서는 화물수송이 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철도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예전 그 철도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번 좀 내용을 보완을 해봤어요. 내용을 보완을 했는데, 뭐, 그래, 지난번보다 그 컨텐츠 소유 시간이 좀 많이 짧아져서, 그래서 지난번 거는 사실 안 올렸고, 이번 거를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랬구요. 지금 눈에 좀 힘이 풀리는데, 나 방송 좀 끝내고 좀 야식 좀 먹을게요. 자, 그럼 지성이 형님들, 우리 다음번에 볼게요. 안녕.